안녕하세요.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 자, 그 떡국 잘 드셨나요? 저잘 먹었냐고요? 제 걱정 따윈 하지 마시고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자, 저희 집에 뻐꾸기 시계. 설날만 되면 뻐꾸기 아니라 떡국.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오늘 유튜브 진짜야만 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날씨가 추워서 지구 온난화? 도대체 언제 더워지는 거야? 도대체 언제? 자, 나만큼 기다리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손발에 열이 없고 수족냉증이라서 추위를 엄청 많이 탑니다. 뭐 열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뭐 별로 공감 못 하시겠지만은 저에겐 겨울이 너무 혹독해요. 너무 힘듭니다. 북극이 녹아서 한파가 점점 내려와서 지금 아시아나 뭐 미국 그쪽에 엄청 지금 한파로 지금 난리를 겪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나도 쪼크 뭔 말인지 알죠? 장난 아니죠? 미국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영하 몇 도길래 얼마나 도대체 저러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는 영하 10도에서 뭐 18도? 장난하나? 내가 그렇게 추위 많이 타는데도 난 한국에서는 아직 얼어 죽진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알죠? 뭐 영하 뭐 10도 뭐 어제 같은 날씨에도 양말 세겹 신었는데 그래도 발이 지금 좀 근질근질해요. 약간 부었어요. 약간 동상기가 있어요 지금. 발 근질근질해서 아우 막 긁고 싶은데도 막 빡빡 긁지는 못하고 지금 참고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보다 지금 피해가 더 크대요. 지금 사망자도 더 많고. 왜냐? 북부 사람들은 그 추위 한파 그 워싱턴 그쪽 동부 쪽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면역이 됐는데 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쪽은 전혀 지금 적응을 못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어리버리 막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렇게 세계 최고 인류 국가가 전기가 끊기고 정전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엄청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엄청 추워서 막 벌벌 떨고 있고 막 TV 매체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 맞니? 천조국이란 나라가 맞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원시적으로 막 적응 못 하더라고요. 막 거기 막 사재기하고 막 슈퍼 막뭔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은 뭐랄까 빨리 지구 온난화가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뭐 4,50년대 3,40년대 뭐 이런 뭐 개버딘 자켓이나 뭐 가죽 자켓이나 뭐 연청이나 이런 거 마음껏 입고 싶고 막 캘리포니아 감성으로 막 그렇게 입고 살고 싶은데 도무지가 이거 뭐 개버딘 자켓이나 뭐 가죽 자켓이나 뭐 커버올이나 뭐 얇은 청바지들 뭐 입을 일이 없어요. 도대체 지구 온난화 도대체 언제 더워지는 거야? 진짜 나만큼 기다리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에어컨 없이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난방 없으면 저입 돌아가요. 아니 지금도 입 돌아가기 직전인데. 자, 그건 그렇고. 자, 미국이 어쨌든 나도 쪼큽니다. 장난 아니에요. 태국이란 나라도 그래요. 태국이란 나라도 기상이변으로 저체온으로 사망한 사람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는 영상 9도? 한 10도에서 저체온으로 사망했어요. 장난해요? 왜냐? 항상 열대기후, 아열대기후 그런 더운 나라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미얀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은 생전 눈 구경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한 번도 이런 기후에 적응을 못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입 돌아가고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후네. 우리 한국은 사계절 뚜렷하고 그런 기후 다 겪잖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에는 되게 좀 미국도 그렇고 영하 뭐 10도에서 18도 돼가지고 막 사망자가 속출하고 참 웃깁니다. 자, 하여튼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대단한 게이 온돌 문화가 진짜 우수해요.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미국도 그렇게 인류 국가가 온돌이란 시스템이 없어요. 그 인도어로 온돌이란 개념을 몰라. 난방이 뭐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아니면 벽난로 이런 식으로. 이 방이 따뜻한 그런 개념은 몰라. 걔네들이 막 신발 신고 다니까는 방 따뜻함 그런 게 중요성을 잘 모르나 본데.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그에 따지면은.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점점 북극의 그 얼음이 녹아서 점점 찬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서 점점 지구가 이제 더워지는데 도대체 언제 더워지는 거야? 이 지구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저는 빨리 추위가 물러나고 지구 온난화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 뭐 지구 온난화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말로는 매체에서는 지구 온난화. 하여튼 그냥 제가 겨울만 되면은 손발 항상 동상 걸리고 양말 막세 겹씩 신고 내복도 막 털다리 막 두꺼운 내복 입고 이래서 뭐 슬림한 바지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냥 제 그냥 하소연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이란 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그에 비하면은. 우리는 영하 18도, 10도 끄떡 없잖아요. 우린 뭐 그냥 일상적인 겨울 날씨잖아요. 그냥 한파. 뭐 10도? 아주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나 우리 한국의 단점은 사계절이 뚜렷하긴 한데 점점 이제 뚜렷하지가 못하고 있죠. 이제 뭐랄까?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무지 이게 입을 날이 없는 거야. 뭐 스킨이나 뭐 나도 나 누구는 뭐뭐뭐 뭐세 뭐뭐 목걸이 뭐목 뭐세 뭐 뭐야 뭐뭐 뭐세 못 뿌리는지 뭐 뭐세 아이 지금 했네 뭐세 부릴 줄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요. 저도 맨날 통명분만 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입고 싶어요. 근데 겨울이 길어. 그러니까 내복 두꺼운 거 입고. 또 여름은 또 짧어. 아니, 봄은 또 짧어. 도대체 멋을 언제 부리라는 얘기야, 도대체? 우리나라 뭐 2년에 한반 이상이 겨울인데. 하여튼, 요즘에 그래서 뭐, 홍삼 이런 거, 뭐, 열 나는 음식들 조금씩 먹고 있는데, 뭐, 이게, 체내 그 성질이 이게 바뀔까요? 웬만해서 안 바뀔 것 같은데, 하여튼, 봄, 가을이 좀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대단합니다. 이런 이상 기후에도 한국 끄떡 없습니다. 뭐 다른 나들이야 뭐 적응 못해서 지금 어리버리 막 헤매고 있지만은 뭔 말인지 알죠? 그나마 봄 가을 좀더 길어서 좀 우리 빈티지 생활 좀더더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겨울에 뭐 이거 쑥 감싸기만 바쁘지? 자 많이 공감하시죠? 자 이상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였습니다. 그럼 부디.